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 많이 봅니다. 차량 더주 카니발이고 저희가 7월 30일 날 1차로 오셔가지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만 장착하고 1차 테스트를 했고 갔다 오자마자 차량의 이제 변화값을 느끼시고 더하면 좋아질 것 같아서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7개 그리고 블로바이가스가 승용차용 하나 추가 장착하고 사장님이 그날 저녁이었죠?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정말 얼마나 좋아졌나.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한번 다녀오고 나면 차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남에서 강릉을 쏩니다. 맞죠? 강릉을 쏴서 정속 주행 거의 100km에서 110km 네. 그렇게 해서 주행을 했더니 더뉴 카니발 이 차량이 19km를 찍었다 그랬죠? 네. 19km 찍은 거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아졌고, 걷다는 걸 느끼셨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죠. 네. 다른 차량처럼 한 150%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차가 깔리는 맛에 라파 플러스 2 그거 하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도 더 추가로 하고, 라파 고스트웨어까지 해서, 이제 150% 세팅 값을 맞추려고 오늘 오셨는데, 차 본넷을 열어보니까 사장님이 다른 걸 또 하고 왔어요. 오픈 필터를 하고 오셨는데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원래 계획 잡았던 거랑은 좀 틀리게 세팅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 업그레이드 내용은 라파 플러스 대용량 10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보 구간에 무동력 터보 회오리를 하나 추가 장착하고 지금 3차 테스트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 보시고 사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차후에 200% 이상까지 세팅값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혜택을 더 드려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하면서 이 차를 최상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원하셨습니까? 아니, 사장님이 해준다고 네.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드린다고는 했는데 가격적이면 그런 거고 업그레이드를 더 하고 싶고 그걸 느끼고 싶은 건 사장님이 느끼고 싶어서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제가 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네. 어차피 하남이면 사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네. 그죠? 그리고 차 없을 때 아까 제 기술 대표가 해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네. 추워졌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기아 변속은 더 부드럽게 바뀌고요. 네. 재밌어져요. 차가 좀 오늘이 평일인데도 차가 좀 있어서 좀 밟지 네. 못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네.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뉴턴에서 돌아올 때 좀 밟을 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밟아보자고요. 네. 아니면
다른 구간을 한번 갔다 와볼까? 왜냐면 지금 타주면서 느끼는 게 정확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테스트적인 코스 돌고 나서도 사장님이 자택 돌아가시면서 밟을 때 있으면 밟아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엑셀은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나갈 거예요. 차 두 대가 있는데 네. 그랜저가 있거든요. TG가. 아 TG. 그걸 한 번씩 밟아보면 되게 많이 느껴요. 그쵸? 네. 되게 많이 밟아야 웅하는데 네. 살짝만 밟아도 쭉 나가니까. 그렇죠. 자 언덕인데 살짝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엑셀 사장님이 받는 대로 느낌이 팍팍 바로 올 거예요. 지금 저거 뭐라 그랬죠? 저거 장착한 게? 오픈 필터. 아니 아니 그거 오픈 필터. 그거 오픈 느낌 말고 소리 나는 거. 아 블로우. 저희 길드래프 옛날 차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딱 들으면 이런 소리가 와 자동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래프가 잘 아는 건데 저는 옆에서 탔거든요. 스틱이거든요. 아, 와 운전할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스틱이 제일 웃죠. 저 옛날에 스틱 탔으니까. 지금 요 소리가 아니라 촤악, 요 소리가 아니라 촤악 해서 끝까지 막 저음이 떨어질 때까지 그 소리가 쫙 나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음에 가르쳐달라 해야겠어요. 느껴야 되니까 엑셀 뗐죠? 네. 차량 상태는 도봉산과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저기 내려가서 유턴이요. 약 5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탄력 주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암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턴할게요. 여기서 한번 쭉 밟아볼까요? 출발해서 한번 쭉 밟아봐요.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붙어서 네 그죠? 그거 난다 그랬잖아요. 좀 나은 네.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게 이제 한 140, 130, 140 됐을 때면은 네. 쫙 느껴져요. 그리고 코너링도 기가 막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지금 세팅값을 어찌됐든 간에 그 개수 라파 시리즈의 개수를 좀 바꾼 부분이지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거고요. 네. 여기서 지금 스타트 불 바뀌면 해가지고 쭉 한번 밟아보세요. 터널 지날 때까지 계속 쭉 한번 밟아봐요. 아까 고속에서 밟은 다음에 한 번 더 밟아보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120 나왔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밟아보세요. 깔리는 맛 나네요. 그죠? 네. 네. 아, 됐습니다. 줄여주세요. 어. 자, 거기서 스타트해서 여기 금방 터널 입구까지가 거리가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150km까지 밟았어요. 네, 여기 내려가면 속도 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1차선 들어가도 되고요. 어떻게 느꼈어요? 지금 딱 밟아보니까 그 느낌이 나서요. 말 안 돼요. 바닥에 그쵸? 딱 붙어가지고 그쵸? 묵직하게 나가는 묵직하게 나가죠. 근데 그렇다고 그 묵직함이 결코 차가 안 나가는 묵직함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경차 타다가 세단차 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 깔아놨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장님 차는 우리도 같이
사장님 원하는 만큼까지도 끌어올려 볼 테니까 네. 그거는 사장님 주머니 사정이 맞게끔 하세요. 네. 네. 막 우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원할 때 그 세팅값을 단계별로 맞춰 볼 테니까 그렇게 가세요. 또 한번 쑥 밟아 보세요. 카메라 없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고속도로에서도 이 정도 고속 가다가도 이렇게 엑셀을 떼서 탄력 주행을 계속 이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연비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그런 걸로 네. 잘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속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차간 거리가 가까울 것 가까워지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 미리 엑셀을 떼서 계속 그냥 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재밌어질 거예요, 차는. 지금 업그레이드 한 만큼 또 지금 느낌이 오죠? 네. 차가 틀려진 게 또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좋다 그러면은 뭐 우리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차량에 맞게끔 세팅값을 하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릴 수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주머니 사용도 또 같이 고민할게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타보시면서 다 충분히 느낀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예. 하여튼 차 잘 만들어 봅시다. 오늘 3차 작업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